안녕하세요. 코비가 이토피디입니다. 제가 동해 서해의 한산한 해변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남해를 찾아왔습니다. 남해는 다섯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곳이 거제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의 이 한산한 바다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 또 뜨고 있는 거제 핫플레이스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과연 이 남해의 특히 거제도의 한산한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Go! 그래서 온 곳은 여기는 여차 해수욕장인데요. 처음에 와서 느낀 점은 여기도 해변이 좀 작아요. 이게 해변이 벽 넘어서도 있는데 제가 주민분께 물어보니까 저기까지는 위험해서 가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부분이어서 그렇게 크지 않은 해변이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항구랑 해수욕장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는 곳이 있고 여기 해수욕장이 있어서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거제도는 이 몽돌이 많기 때문에 몽돌 해수욕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또 이 텐트를 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트 설치 장소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취사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한산한 곳에서 역시 또 캠핑 요새 유행인데 사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주말 아침인데도 일단 사람 방문이 굉장히 적고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과 굉장히 어울리는 바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현 모래숲 해수욕장인데요. 여기도 역시 와보니까 확실히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드에 엄청 유명한 호텔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 뒤에 펜션들도 있어서 이곳은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 잡거나 음식 먹거나 이럴 때는 이곳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차 몽돌 해변과 다른 점은 여기는 확실히 모래라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많이 깊지 않아서 와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여기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오기에 좋은 해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주변에 그래서 또 다른 걸 즐길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유람선이나 이런 걸 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낚시를 배 타고 나가는 것도 있어갖고 그렇게까지 즐기시면은 저는 더 좋은 와현 모래숲 해수욕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바로 거제도의 이제 핫플레이스가 될 곳이라고 하는데요. 올라오는 길은 이 구조라 여객터미널에 주차를 하고 그대로 걸어서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한 15분 정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평탄한 길은 아니고 여기도 어느 정도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는 단화를 신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중간중간 걸어오는 길에 진흙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작업을 지금 밑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 길을 깔아서 올라오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 양 옆에 바다가 거제 바다가 쫙 보이고 여기 오늘 제가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딱 세로로 찍고 위에 하늘이 완전 파라면은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죠. 여기서 세로로 딱 각을 잡고 여기서 찍고 사진을 먼저 찍으면 괜찮은 인생샷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여기도 조금 더 유명해지면 서로 사진 찍는다고 줄 서 있지 않을까 할 만큼 포토스팟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옥계 해수욕장인데요. 제가 왜 근데 해수욕장이 없고 여기 있냐면 저기는 진짜 너무 작아서 그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제가 여기로 왔는데 일단 옥계 해수욕장은 진짜 작습니다. 뛰어가면은 한 30초면은 다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어서 정말 작고 그리고 여기에 좋은 점은 파도가 없어요. 여기 저는 거의 호수인 줄 알았거든요. 바다가 아니고 그래서 옥계 해수욕장은 거의 미취학 아동들도 많이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파도가 많이 없으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와서
놀아도 좋은 곳이다. 그리고 수심도 되게 깊지가 않고 애기들이 조금 걸어가도 여기 정도 올 정도? 이기 때문에 애기들이랑 오면은 정말 좋은 곳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해수욕장이라서 왔는데 여기에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구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하자면 바로 앞에 캠핑장, 오토 캠핑장까지 있어갖고 여기는 가족들이랑 오면 좋은 곳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쪽에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시원한 거제도 바다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위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주차장을 추천합니다. 성인들끼리 오려면 파도가 없으면 물놀이가 딱히 재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오케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거제 스팟은 바로 이 모노레일을 타고 이곳에 올라오는 건데요. 경관이 진짜 장난입니다. 사실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와 대박이거든요. 약간 현실에서 갑자기 새로운 세계로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룡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모노레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가시면 모노레일을 탈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미리 꼭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말 천천히 가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내려올 때는 같이 탄 분 중에 무섭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올라가면 처음 보이는 전망대에서 바다가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날씨가 깨끗하지 않아서 정말 아쉬웠지만 이렇게 뛰어난 광경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정상까지는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제 시내의 전망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내 전망보다는 밑에서 보는 바다 전망이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이렇게 거제 한산한 세 곳 해변을 알아봤는데요. 연인과 오기 좋은 곳은 와이언 모래숲 해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오기 좋은 곳은 옥계 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함을 찾는 캠핑족들을 위한 곳은 바로 여차 해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소개해드린 거제의 핫플레이스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